안녕하세요, 야구삼촌입니다. 오늘은 윌슨 A1000 패스트피치 에어글러브 길들이기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트피치는 일명 소프트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분들도 즐기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슨 글러브는 뭐 소프트하고 사용하기에도 좋은 글러브이긴 하지만 보면 태그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제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보시면서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잘 해놓은 글러브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길들이기 전에 1111 방식으로 착수를 해 보았고요. 역시나 뭐 착수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들이지 않아서 오므려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11 착수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글러브는 211로 사용을 해야 훨씬 좋은 포구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뭐 특별하게 길을 들었다라는 작업은 하진 않았고 그냥 움직이는 힌지 부분과 손목 부분, 손가락 부분들을 조금씩 마사지 정도 해줬는데 벌써 길이 들어버린 모습입니다. 역시 A1000은 너무나도 좋은 글러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네요. 역시 야구삼촌 영상에 빠질 수 없는 오일링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러브에는 손등 부분에는 천연 가죽이 아니라 슈퍼스킨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슈퍼스킨에는 굳이 오일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완전한 가죽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죽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선은 오일을 먹지 않는 모습에 슈퍼스킨 부분에는 오일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손바닥과 입수부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오일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으로 나온 글러브라다 보니까 어린 학생이나 아니면 손이 작은 남성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윌슨 글러브처럼 입수부가 뭐 엄청 거대하고 그렇지는 않으니 손이 크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일링을 하면서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조금씩 더 연화를 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닥파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구삼촌입니다.